저장 탱크의 구조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통의 벽면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을 쉘 플레이트 또는 바디 쉘이라고 합니다. 사진에 보이는 저장 탱크의 제작 중인 모습을 보면 일정 간격의 플레이트가 용접으로 이어붙여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트의 폭은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켓에서 구매 가능한 플레이트 폭을 확인하여 설계하게 됩니다. API650에서 요구하는 최소 폭은 1800mm, 72인치이지만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만약 높이가 8500mm인 저장 탱크를 설계한다고 했을 때 각각의 폭을 2000mm씩 설계한다면 잔여 500mm는 물리적으로도 최소폭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는 조항은 아니고 제조사와 EPC 그리고 사용자의 협의에 의해서 자재폭을 결정한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저장 탱크 두께 선정 시 대표적인 결정 요인에는 내부 압력, 지진에 의한 응력, 최소 두께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부 압력은 유체의 수도 압력과 사용자의 설계 압력이 포함됩니다. 건물의 지붕과 같은 역할을 하는 루프 플레이트는 대표적으로 콘루프 탱크가 있으며 줄여서 CRT라고 부릅니다. 저장 탱크 특성상 주로 실내에 설치되기 때문에 눈이나 빗물과 같은 외부로부터의 이물질이나 부유먼지 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직사광선을 막아주어 내부 유체가 일정 온도 이상으로 상승하는 것을 막고 1차적인 화재 원인을 차단해 줍니다. 루프 설계 시 규정사항으로는 최소 두께, 슬러프, 최소 라이브 로드 등이 있습니다. 루프와 쉘이 이루는 각도를 일정한 값 이상 크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최소 두께는 5mm 이상 되어야 하며 1kPa 이상의 라이브 로드를 견뎌야 합니다. 탑 스티프너는 그림과 같이 탱크 상부에 앵글 형상으로 주로 설치되어 탑 앵글이라고 부릅니다. 쉘 플레이트의 형상을 보존해주는 진원도 유지 및 풍화 중에 의한 좌굴 파손을 방지할 수 있고 루프 플레이트를 지지해주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주로 앵글 형광을 밴딩하여 쉘 플레이트 상부 원주 방향으로 둘러서 설치합니다. 기기 높이가 높아질수록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앵글 설치가 요구될 수 있으며 그림과 같이 탱크 중간에 설치되는 앵글을 스티프닝 링 또는 윈드 거더라 부릅니다. 탱크 하부를 구성하고 있는 바텀 플레이트는 하부 바닥에 모래 또는 콘크리트로 채워지기 때문에 이러한 파운데이션이 지지함으로써 하중이 고려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바닥판과 콘크리트 또는 모래 사이에 스며드는 빗물과 내부 유체 특성에 의한 부식을 고려하여 API650에서는 최소 두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API 최소 두께는 카본 스틸은 6T, 스테인리스 스틸은 5T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면 전개도로 보시면 가운데 격자로 짜여진 무늬가 바텀 플레이트, 바텀 플레이트를 둘러싸고 있는 도넛 모양의 원형 테두리를 애뉴라 플레이트라고 부릅니다. 애뉴라 플레이트는 바닥판을 원형으로 유지시켜주는 역할과 바닥판과 측면판, 즉 쉘 플레이트와 바텀 플레이트를 파손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장 탱크는 각 파트 중 코너 조인트 부위가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취성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질 선정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애뉴라 플레이트는 일반적으로 최하단에 있는 퍼스트 쉘 컬스와 같은 재질로 적용하며 API650에서는 이러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 재질에도 규제사항이 존재합니다. 탄소 함유량이 많은 고장력 강은 반드시 애뉴라 플레이트를 설치함은 물론이고 랩 조인트 겹치기 용접은 쉘 바텀 조인트 부위의 불연속 면을 증가시켜 응력의 불균형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지양해야 하며 랩 조인트 대신에 버트헬드 맞대기 용접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API650에서는 사이즈가 크고 설계 온도가 높은 기계의 경우 반드시 버트헬드 맞대기 용접을 한 애뉴라 플레이트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바텀 조인트 파손 사례를 살펴보면 바텀 플레이트의 600에서 1000mm 구간에서 가장 많은 파손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를 근거로 API650에서는 애뉴라 플레이트의 최소폭을 600mm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루프 스트럭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라프타, 컬럼, 거더 스트럭처는 루프 플레이트를 지지하는 구조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전통 한옥이나 목조 건축물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라프타는 석갈에
거더는 대들보, 컬럼은 기둥의 역할을 각각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스트럭처의 위치는 이 부분이 라프타, 이 부분이 거더, 이 부분이 컬럼이 되겠습니다. 이 각각의 스트럭처에 대한 계산 방법은 먼저 거더와 라프터는 허용 변형률, 디플렉션을 검토하며 구조물은 기본적으로 좌골 파손, 버클링에 대한 세 장비를 검토합니다. 그리고 인장, 압축, 굽히 응력에 대해서 검토합니다. 컬럼은 좌골 저항에 문제가 없다면 압축 응력만을 검토합니다. API-650은 모든 설계에 대한 기준을 담고 있지는 않고 코드 첫머리에 기술된 인용 표준을 참고하여 추가적인 설계를 수행할 수 있으며 스트럭처의 경우 AISC 또는 다른 참조 문헌을 따라 설계 가능합니다. 탱크의 구조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픽스드 루프는 콘루프와 돔루프로 나뉘고 있습니다. 콘루프의 종류에는 스트럭처가 설치되지 않는 셀프 서포팅 타입과 라프터와 거더, 컬럼이 설치되는 타입으로 나뉘고 있으며 트러스 구조의 형상도 적용 가능합니다. 루프에 작용하는 로드의 크기에 따라 루프 두께 선정과 스트럭처 설치 여부를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컨루프의 경우 구조가 단순하여 관리가 용이하나 부식이나 폭발의 위험이 존재하여 증기압이 낮은 중진류 저장에 적합합니다. 돔루프는 돔 형태를 갖는 지붕을 이야기하며 압력에 유리한 지붕 구조로서 증기압이 비교적 높은 유종 저장에 적합하나 돔 형태의 추가 가공 및 제작 난이도에 의해 콘루프 대비 건설비가 증가됩니다. 플로팅 루프는 외부로부터 차단된 구조를 인터널 플로팅 루프라고 하며 외부에 노출된 형태를 익스터널 플로팅 루프로 줄여서 IFRT, EFRT로 부릅니다. 서포트 종류에는 싱글덱 폰툰과 더블덱 폰툰이 있는데 폰툰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물 위에 뜨는 작은 배를 이야기하며 저장 유체 위에 떠 있는 지붕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싱글덱의 경우 유면에 떠 있는 지붕에 에어포켓이 바깥쪽에 하나만 있는 타입을 이야기하며 더블포켓의 경우 안쪽 지붕까지 에어포켓이 존재하는 타입을 이야기합니다. 플로팅 루프는 말 그대로 유면에 떠서 움직이는 구조를 이야기하는데 적용 목적은 유종의 증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유면의 높낮이를 따라 움직이며 베이퍼 스페이스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베이퍼 스페이스란 유종을 저장한 저장 탱크 내부 유체에 잠기지 않은 빈 공간을 이야기하며 이 베이퍼 스페이스를 최소화하였기 때문에 유종의 증발 손실이 감소하고 타 저장 탱크 타입 대비 부식을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콘루프 타입의 경우 내부 온도 상승 또는 작은 스파크에도 폭발할 수 있는 반면에 플로팅 타입의 경우 그 위험성을 현저히 낮춰 증기압이 높은 경질류 저장에 적합합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구조로 인해 초기 건설 비용과 관리비가 증가하고 플로팅 루프 특성상 빗물 유입 가능성이 있어서 눈이나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석유 제품은 API도에 따라 경질류와 중질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분모에 들어가는 원유의 비중이 작아질수록 API도는 증가하기 때문에 가벼운 유종일수록 값이 커지는 원리이며 34도 이상을 경질류, 그보다 값이 작은 유종은 중질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API도란 미국 석유협회에서 제정한 석유류 분류 기준입니다. 이러한 분류에 의해 픽스드 루프 및 플로팅 루프를 유종에 맞게 적절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경유, 등유 등과 같이 비교적 무거운 중질류는 아래 그림과 같은 콘루프 탱크에 저장 가능하며 석유 제품이 아니더라도 특별한 설계 기준이 없는 저장 탱크 설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API-650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돔루프 탱크는 콘루프 탱크에서 저장 가능한 유종을 모두 담을 수 있으며 알코올류나 LNG 등과 같이 일정한 갑이 필요한 유체 저장에 적합하지만 마찬가지로 증발 손실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나프타, 가솔린, 항공유 등과 같은 경질류는 증기압이 높아 아래와 같이 플로팅 루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LPG와 같이 증기압이 높은 유종은 증발 시 공기보다 무거워 가라앉기 때문에 가압하여 저장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아스메와 같은 압력용기 코드 적용이 필요하며 원통에 비해 안전성이 더 높은 구형태의 스페리컬 탱크에 저장 가능합니다. 성형 비용에 의해 제작 비용은 증가하나 자재 두께가 더 얇게 설계되고 풍화 중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서포트 설계가 더 단순해지는 장점이 있으며 LPG 저장 탱크에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장 탱크 구조와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 더 알찬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